네, 주님 경과 올리며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는요, 뭐 상품도 많이 있어서 중간에 퀴즈도 내고 선물 나눠드릴 기회를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하실 것 같아서 저기 센스 있는 MC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3부 진행을 맡은 태플린 보석으로 활동하거든 안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 EBS 교육방송국 전 아나운서였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선협을 통해서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 축하해 주셔서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 말씀드리면서 사단법인 지선협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선교대상 시상식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영원사랑에 대한 열정과 현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신실한 일꾼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본 시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많은 프로그램 순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생략하고 사회자 권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대한민국 선교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연주하시는 분이 저와 함께 듀엣으로 활동하는 태필린 보석의 김경철 목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항암치료를 35회차 마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항암치료를 하면 침샘이 말라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찬송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연주로라도 봉사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이 먼저 있습니다. 유 월드 선교단의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 축하 무대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지에 나온 사진 순서대로 호명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기는 저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시상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앞에다가 좋은 선물도 많이 갖다 놓으셔가지고 중간에 저한테 막 퀴즈도 내면서 선물도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도 귀한 어십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 대상입니다. 김원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원수 목사님 아까 뵈었는데요. 수상자.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네. 그러면 우선 유연동 목사님께서, 총재님께서 시상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우리 김원수 목사님은요 외신총회 부총회장님으로 계시고 투헤븐 선교회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선정하신 분이시죠. 지선협의 직전 총재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꿈넘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시상은 우리 총재님이신 유연동 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회자 대상 부활신앙 김원수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법인 지구촌 예구선교회부의 주재 제1회 대한민국 목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16일 지구촌 예수선교협회 위원장 정성구 박사, 대표고문 피정진 목사, 총재 유연동 목사, 법인이사장 강영준 목사.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부흥사 대상의 정도철 목사님 올라오시고 한 분만 더 수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동 총재님. 네. 대상은 부흥사 대상입니다. 네, 목사 정도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도철 목사님은요 지선협의 고문의실을 하셨고 옛날에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뉴욕신학에서 목회학 박사, 또 다른 대학에서 신학박사, 법학박사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평생 공부만 했나봐. 저는 턱걸이로 교수됐거든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네, 평생 공부만 하신 분이신가봐요. 지금 현재 좋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한국기독교 부흥협 대표회장님을 계시면서 통합측 통해 부흥전도장 대표 단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어우, 너무나 이력이 많으세요. 기독교 세계선교회 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정도출 목사님은 네,
이 사람은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선교협의회 제1회 주최 대한민국 부흥사 대상으로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박수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총재님. 네, 유총재님 수고하셨어요. 이번에는 피종진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올라가셨어요. 이번에 피종진 목사님이 수상을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부흥사. 네, 이번에는 같은 여성임에도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이문선 목사님이십니다. 부흥사 대상으로 우리 이제 올라오시게 되셨는데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선 목사님은 지선협 여성총재님이시고요. 합동총회 직영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민족복음화 여성대표회장이기도 하시고 현재 능력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사랑이 많으신 이문선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축하해드릴게요. 우리 똑같은 부흥사, 네, 어디 보겠습니다. 부흥사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지구촌 선교협의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부흥사협의회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기에 이 표를 드립니다. 네,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종진 목사님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교 대상입니다. 주인공은 박정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정순 목사님이십니다. 박정순 목사님은 현재 국제신학연구원 교수님이시고 지선협 상임총재님이십니다. 수원 샬롬교회 담임으로 계시는데요. 네, 올라오셨죠? 네, 선교 대상 우리 박정순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선교회 주최 제1회 선교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주시는 분을 바꿔볼까요?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네, 다른 분으로 연도 목사님 하셨죠. 그 다음에 전영만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축사해 주셨고 전영만 목사님 나가셨습니까? 아니, 우리 피종진 목사님 올라오세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피종진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올라오셨으니까 그냥 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선교 대상입니다. 박광명주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강명주 아우 네네 계셨군요. 네, 강명주 목사님은요 지선협 상임총재시면서 두나미 수선교단 대표이시고요 천안국제신학원 원장이시고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요 두나미 수선교단이 이동할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여섯 분임에도 불구하고 45인승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선교 대상 박명주 목사님. 이 사람은 지구촌 예수 선교협의회 주최 제1회 선교 대상 수상자로 선교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을 받아 이 표를 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식구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네네, 많이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축하로. 아니, 이거 반짝이 목걸이, 이건 황금 목걸이잖아요. 네네, 황금 목걸이.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광명주 목사님 뭐, 이거 화합만 이렇게 많이 있으시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식구들이 많이 오셨군요. 네. 여성분들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 45인승 버스를 직접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 사회자가 이렇게 빨리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기 정말 처음이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대상입니다. 수상자는 박명수 목사님. 네, 박명수 목사님은 지선협의 부총재님으로 계시고 가족세트 전도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평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비가 와도 세트로 전도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박명수 목사님 전도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선교협의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전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네, 함께해서 네,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진 찍으시고 축하해 주실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전도대상의 박명수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화예술대상입니다. 수상자는 조인화 목사님. 조인화 목사님은 서울예술신학교 교수시고 셀람문화센터 원장님이시면서 한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워십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문화예술대상 조인화 목사님. 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촌예술선교협의회 주최 제1회 자, 문화예술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직업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사회를 보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시작하실 것 같아서 아주 이렇게 빨리 급행으로 해보긴 처음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수상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재경 박사님 가능할까요? 네. 황재경 박사님의 만날에 오늘의 축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기념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수상자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황재경 박사님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식권 안 받으신 분들은 진행자한테 식권을 받으시고요. 지하 1층에 보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네, 로비에 선물도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황재경 박사님 끝나고 나서 우리 예찬 기도회가 있으니까 예찬 기도를 마무리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까지 빠지지 마시고요. 가시지 마시고 식권을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하는 거. 원래 네, 여러분들께 많은 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선물을 가져갈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선물 드리려고 그러다가 안 받으신 분은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본 진행만 했습니다.
찬영 우리.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총본부장님 조병 목사님 예찬 기도해 주시고 가지 마시고 우리 기념 찬영 잠깐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 얻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2021년을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 제1회 선교회들 세상 시상식은 끝났지만 또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지선협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선교 대상 시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대필인 보석의 진행의 안영화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Happy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